과거 내용은 모르겠고 작년에 사냥꾼 자격증 시험 치다가 시험관을 난도질해서 실격하고 재시험 치려고 찾아왔는데 누군가 어깨 빵치고 갈 길 간다. 쳤으면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해라고 양팔을 샤베트로 만들었는데 다행히 시험 치기 전이라서 탈락은 면했다. 자격증 시험이 시작되고 시험관 따라 즐겁게 쫓아가서 친구와 가볍게 1차 시험을 통과했는데 탈락자가 자기가 시험관이라고 혓바닥을 돌려준다. 누가 시험관인지 구별해야 되니까 카드 던지기로 날려보고 혓바닥 돌리는 거짓말쟁이를 하늘나라로 보내주었다. 시험관님이 대신 처리해서 고맙긴 한데 한 번만 더 나대면 실격이라 한다. 네, 시험이 너무 시시해서 재미없으니 자체 면접을 보기로 하고 이제 내가 시험관이다. 사냥꾼이 되려면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 되는데 노력이 부족한 것 같으니 단체로 탈락시켰다. 근성이 부족한 수험생도 다음 생을 노려보라고 하늘로 기가 좋지 시켜주었다. 근성이 뭔지 보여준다는 유비들이 전략을 세워서 자신감으로 어필해주고 생각없이 휘두르는 마이너스적인 요소에 탈락시키려고 했는데 웬 초딩이 낚싯대로 볼터치를 해준다. 패기 있는 초딩이 더 나은 것 같아 초딩에게 시선을 돌리고 무식한 탈락자는 과감하게 버려버렸다. 초딩에게 더 보여달라고 압박 면접해줬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든다. 성장시키면 얼마나 더 재밌을까. 초딩과 초딩의 친구는 합격시켜주었다. 분위기 살피던 친구가 이번 시험 끝났다고 시험관 놀이도 끝났다. 다음 시험장으로 찾아왔는데 시험치다가 작년에 난도질했던 시험관이 복수하려고 다시 찾아왔다. 1년 동안 칼 던지기 연습했다 해서 즐겁게 놀아주다가 시시해져서 빠르게 잡아버렸다. 1년 동안 배웠다는 칼 던지기를 3분 안에 잡아주고 목을 댕강 잘라서 하늘나라로 보내주었다. 작년보다 인심이 후회해졌는지 실격 안 당하고 통과했다. 번호표를 강탈해라는 다음 시험으로 들어가고 죽기 전에 한 번만 싸워보자는 부상자가 피 흘리면서 찾아왔다. 죽기 직전에 사람은 건들지 않는다는 나만의 철칙으로 무시했는데 친구가 고의 보내줘야 된다고 대신 보내준다. 친구가 벌써 다 모았다고 하나 남았으니 공짜로 넘겨주고 번호표 강탈하기 위해 어슬렁거리다가 유비들과 또 만났다. 줄 테니까 잡아먹지 말라는 유비들의 거래 제안으로 번호표면 받고 헤어졌다. 그새 성장한 유비들이 제안도 할 줄 알고 유비들의 귀여운 행동이 쌓일 것 같다. 바지에 지를 듯이 흥분하고 주체 못할 살인 충동이 깨어나 버렸다. 아무나 좋으니까 지나가는 먹잇감에게 끼어 흥분하면서 덮쳤는데 웬 낚싯줄이 튀어나와 번호표를 슬쩍 강탈해준다. 초등이 뺏은 것 같다 지려버렸다. 기분이 날아갈 듯이 좋으니까 초딩에게 번호표를 그냥 줬는데 자존심 상한다고 안 받는다 한다. 기고만장이진 초딩에게 바지 그만 적시라고 수줍은 펀치로 날려버렸다. 이번에도 사람 몇 명 죽였지만 별탈 없이 통과했다. 최종 시험 들어가기 전에 면접 본다 해서 회장님 방으로 들어갔는데 면접이고 나발이고 한판 싸워보자고 신호를 보냈더니 거들떠도 안 본다. 최종 시험에 들어가서 시험관들 보는 앞에서 죽이면 안 되니까 얌전하게 후드려 패고 자격증을 취득했다. 자격증 딴 것보다 초딩 유비 발견한 게 더 기쁘다. 대회에 참가하려는 유비들 스토킹해서 쫓아가고 이제부터 패기 없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패기 배우고 와라고 가이드해줬다. 유비들이 패기까지 배우고 왔다. 유비들과 싸우기 위해 대회에 참가했다가 분신 쓰는 상대방에게 팔 한쪽이 잘렸다. 이왕 자르는 거 한쪽 더 잘라라고 양팔을 내주었다. 분신으로 눈속이 많은 상대에게 똑같이 팔 없이 하는 카드 던지기 눈속임을 쓰고 이겼다. 범죄 집단에 들어가 있는 의사 친구에게 수술 받아서 다시 붙이고 의사 친구가 조만간 범죄 집단 모임이 있다고 참석해라 한다. 모임은 참석하면 되는 거고 그녀에게 밥 한 끼 하자고 남자답게 들이대는데 뒤도 안 보고 떠나준다. 범죄 집단이고 나발이고 지금은 유비가 더 중요하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유비와 대회에서 만나고 시작도 안 했는데 텐트가 쳐졌다. 성장한 유비에게 한방 제대로 얻어맞고 번호표에 한이 맺힌 초등에게 다시 돌려받았다. 패기 능력으로 볼따구에 찹쌀을 붙여서 쭉쭉 갖고 놀면서 즐겼는데 반죽이 되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눈빛을 보고 너무 지려서 하늘나라로 승천을 해냈다. 유비에게 반해서 멍하니 지켜보다가 얻어 터지고 유비와의 엔조이한 스파링 시간을 즐기면서 보냈다. 아쉽게도 대회 규칙 때문에 어정쩡하게 이기고 끝이 났다. 대회가 끝나고 범죄 집단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떠났는데 범죄 집단이 무너지든 말든 모르겠고 보스와 싸우고 싶어서 범죄 집단과 연관되어 있는 유비에게 팔아넘기기로 했다. 이중 스파이가 되어 유비에게 정보를 슬쩍슬쩍 넘겼는데 범죄물에게 뒤통수 치는 거 아니냐고 들킨 것 같다. 보스가 알아버리고 신문하려 해서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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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만 대답했는데 고난도 울곡을 추리력으로 파악하는 모습에 흥분해버렸다. 유비를 이용하여 범죄 집단 보스와 싸우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찾아갔는데 보스가 유비 때문에 능력을 못쓰게 되었다고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보스가 유비 능력을 풀어주면 싸워준다는 제안에 능력 해제 전문가를 찾기 위해 게임 속으로 들어왔다. 사이 안 좋아진 범죄 집단과 임시동맹을 맺었는데 그녀에게 혹시 너희 보스 죽여도 되냐고 순수하게 물어봤다가 하나밖에 없는 여사친 관계 끊어질 뻔했다. 게임 속에서 유비들과 다시 만났더니 그 새 또 성장한 모습을 보니 풀텐트 상태가 되어버렸다. 아무튼 지금은 보스와 싸우는 게 우선이니까 유비들 뒤에서 음흉하게 쳐다보다가 걸렸다. 유비들과 팀전 게임하기로 하고 찹쌀 스파이크를 날렸는데 찹쌀을 맨손으로 잡아준다. 팀전 게임답게 팀플레이로 막아서 위기를 넘기고 최후의 찹쌀 스파이크로 마무리 지었다. 육류비들과 아름답게 땀 흘리고 이겼다. 게임을 클리어하고 능력 해제 전문가를 보스에게 데려다 주었는데 능력 풀어준 보스가 도주해서 못 싸우고 끝났다. 도망친 보스는 놔두고 다음은 누구랑 싸워볼까 혀 낼름거리고 있었는데 같이 다니던 친구의 전투력이 제일 높은 것 같다.
찾아갔다. 친구가 아끼는 유비와 자기 동생이 죽기 직전이라고 정보를 알려주는데 친구가 유비 버리고 자기 동생을 살리자고 한다. 유비와 친구 동생 둘 중 하나만 살려야 되는 분위기에 친구에게 네 동생 죽여도 되냐고 농담삼아 어그로 끌었다가 하나밖에 없는 친구 관계 끊어질 뻔했다. 아무튼 친구에게 협력하여 동전 야바이 하는 집사의 목을 댕강 자르고 친구가 저기 가라 여기 가라 열심히 뛰어다녔다. 친구는 동생을 구하고 싶어하고 본인은 유비를 구하고 싶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는데 친구 동생을 죽이고 친구에게 도발 거는 쪽이 더 즐거운 것 같은 생각이 입이 째진다. 아쉽게도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시무룩하게 끝이 나고 동생도 안 죽고 유비도 구하는 상황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렇게 변태 사이코 사냥꾼의 이야기가 작가의 기나긴 연재로 어정쩡하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아무튼 이런 놈이다.